명주 씨를 뽑아내는 누에 일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전남 농업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란 뽕잎을 갉아먹고 자란 누에가 꼬물거리며 씨를 뽑습니다. 뽑은 씨를 이용해 실크 스크린을 만들고 녹색 형광 고치를 짓습니다. 아이들은 누에고치의 신비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누에고치에서 비단 씨를 뽑아보는 일도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입니다. 누에 똥구멍에서 나오는 실로 우리 옷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얇은 실이지만 끊어지지 않고 잘 감깁니다. 누에는 알에서 깨어나 45일을 사는데 고치 하나에서 1000m가 넘는 명주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누에고치 실뽑기 체험 외에도 뽕나무 가꾸기, 누에치기, 비단짜기, 누에 활용제품 만들기 등도 진행됩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은 12월 22일까지 쌀문화관 기획전시실에서 누에고치 실뽑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양잡농업 기획전을 엽니다. 저희 농업박물관 개관 26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것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침체된 우리나라 양잡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함께 누에 이용에 대한 새로운 변신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련된 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남농업박물관은 도심에서 느껴볼 수 없는 우리 전통 농업과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 정혜지입니다.